카드 보상을 한번 넣습니다. 일반 요구를 획득합니다. 짠. 와우. 와우. 곰 땡컨 쥐 삼교대죠. 에뭐 덥다고 벗고 방송합니까? 안 덥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? 명중 뻗땅. 야, 딜센거 봐. 34딜 들어간다. 도약. 컴드 헬로월드 잼로 짱드가 나오다니. 컴드 지금 넣기는 좀 잼로 월드라도 더 넣어놓을까? 잼잼 월드. 배터리. 왜 수비 카드만 나오지? 딜 카드 나와야 되는데. 헬로월드에서 딜카드를 뽑아세라는 뜻인가? 데이터 디스크 냉정한. 전기 에임 장난 아닌데. 홀로그램 냉정함 최적화. 냉정함 하나 더 쓸까? 데이터 디스크니까. 자고 엘리트 좀더 잡자. 아니 뭐 냉정함 계속 나오냐? 트하. 아니 딜카드 아까부터 진짜 안 나오네. 폭풍이라도 집었어야 했나 내가? 아뭐 딜카드가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잡어? 갈비지 게임답게. 점탑이 그렇지.
오한. 딜카드 좀 줄래? 날뛰기. 갈비지캠. 스테로이드 눈보라도 쓸까? 와, 체력 2. 킹보라. 킹보라. 여덟덮밥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? 어서오세요. 버퍼 넣고 슬라임 크러쉬 박차. 슬라임 으깬다. 버퍼 버퍼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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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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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하지. 병법 써고 에 스네코 메아리 스네코 메아리 버퍼도 있어.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강화 카드 버퍼밖에 없긴 한데. 그럼 뭐 엘리트도 가볼까? 데미지 18 데미지. 갈비지게. 관로우 감사합니다. 그래도 짱로 월드 쓰면은 정가 카드 나온다고. 멤버십 역학 살 수 있지? 88골드 아니 7 저 몇 골드야 저게? 83골드? 83골드 머미 손던데
슈퍼손 미라손 슈퍼 슈퍼손 손. 나 근데 폭풍 안 집었는데. 그래도 이거는 미라손 가야지. 슈퍼손 미라손 슈퍼 슈퍼손 손. 아야. 미라손이니까 반복을 써야겠죠? 진짜 이거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? 카드 파밍 그만하고 강화 보는 게 낫겠다. 아니다, 일단 자고 버퍼 강화하고 메아리 강화하고. 아니, 메아리는 필요 없지. 버퍼랑 반복 강화가 먼저인가? 아니, 아까부터 코스트 장난 아니게 나오네. 14딜 눈보라 데미지 많이 올라왔다. 버퍼 강화하고 냉법. 스네코 한턴 손해 볼 것이다. 멍청한 스네코. 진짜 죄다 3코스트 나오네. 과민 반응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싸그리 3코스트인데. 유성 타격이라도 남아주면 그때 돼서야 좀 풀릴 텐데. 빙하 나와도 지금 상황 많이 좋아지겠다. 와우! 야, 잠깐만. 아이, 돈 달라고 하더니 돈 주네. 약 많이 빨아서 제정신이 아니구나, 너. 약이 이렇게 해롭습니다. 제가 공정한 거래라고 하니까 공정한 거래 맞습니다.
85 골드와 300 골드. 부당한 거래야. 사실 여기서 헬로월드 두 개 쓸까? 태하, 어서오세요. 텐텐텐텐텐텐텐텐 26딜. 코스트가 너무 그지같이 나오는데. 냉정함도 싸그리 강화되면 좋겠다. 마이크에서 또 쓸데없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. 와우, 반복들. 그러고 보니까 멤버십 있으면은 성직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랑 마찬가지네. 기회가 한정돼 있으니까 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. 50고정입니다. 반복 어디 갔어? 냉정함도 강화가 들어가는 게 좋겠구만. 아니, 아까부터 코스트 극혐인데. 정신이 나갔구만. 아, 배터리 충전이 됐다. 충전을 안 했어요. 대충 조각 몸이나 나오면 되지 않을까? 핸드 왜 이렇게 크지 같아? 아, 또 충전 안 했다. 이걸로 심장전 감당이 될까? 안 될 것 같은데. 뭐 산막에서 알아서 타밍 잘 해야지.
갑분사 미라손 창공지능 슈퍼손 미라손 배터리 저기로 가야 돼. 아이 미친. 말도 안 돼. 아까부터 진짜 하드 트롤 하네. 스네코 코스트 왜 이러냐? 내가 전기부채 지웠던가? 소비 소비 반복 바라던 바주 와플 전경 각인데 이걸 뭐 사지 근데? 고기 사놓을까? 전기 필요 없지 않을까? 아씨, 졸라 아프네. 어우 끔찍해. 원구체맨 나이스 소비 강화 방열판 강화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다 주세요. 다 삽니다.
담배 때. 엥. 담배 필 건덕스 있나? 지금은 굳이 필 거 없는데. 냉정함도 강화되면 훨씬 좋을 텐데. 첫 턴에 준비 다 하네. 방어도 쌓이는 거 보소. 소비 쓰는 순간 방천 간다. 전경기도 먹었는데 괜찮은 거 좀 안 나올려나. 냉정한뿔 역전. 냉뿔 빠따죠. 방열판 빨리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. 비행기도 있는데 포션 그냥 쓸걸 그랬다. 이거 좀 아쉽네. 아니 미친 코스트 적당히 안 하냐. 진짜 정도를 모르는 게임이구만.
세상, 어서오세요. 으악, 헬로 월드 똥 닦아야 돼. 가지로 파워카드 뽑아서 미라손 보면 이득이긴 한데. 이창공 개꿀. 이게 가지지. 미워할 수가 없다. 아까 어떤 분이 롤 하냐고 물어봤지. 롤 아이디도 없습니다. 기도 막혀서 돌아가실 뻔했네. 가지 미워. 가지 미워. 가지 미워. 아니 헬로월드 저거 왜 자꾸 나와? 해변 냉정한 뿔 아닌 것 하나 지우자. 아닌가? 냉정한 필요한가? 근데 방열판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. 그러면은 중괄호 다시는 도대체. 다시는 도대체. 가지와 지킬 도리는 없습니다. 내 버퍼. 이걸 역학만 준다고라. 소비함 더 쓰고 냉정함 채워놓자. 아니 메아리 나오자마자 죽었어. 이제 대충 8반복이니까 그냥 레디만 하다가 대충 잡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. 대뱅색 마음에 안 들었어.
폭풍 나와서 폭풍으로 잡는 게 제일 깔끔한데. 되게 폭풍 좀 쌓아놓읍시다. 폭풍 왜 이렇게 안 나오냐. 드로우 증가 4장. 아니 한 장으로는 안 되죠. 두세 장 나와야지. 와우. 이쯤 되면 인성질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효율로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. 저백투성이 되야리. 폭풍 역사 끝. 공공공공공공공공공 도누 앤 데카. 메아리를 쓰긴 써야겠습니다. 이걸 봤네. 미라 손 에임이 안 좋아서. 뭐야? 대본 유출됐다. 누가 유출했지? 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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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빙하 메아리. 메아리가 아니라 저 뭐냐. 눈 보라. 아이 눈 보라 왜 이렇게 약해. 아 전기로도 드릴 발동하네. 요건 몰랐다. 지식이 늘었다. 1800시간에도 지식이 늘어나는 갓게임. 잡을 거는 진작에 잡는데. 아, 왜 인성질이 하고 싶지? 상대는 고작 컴퓨터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성질을 해야 해. 상대가 휴먼이라고 생각하고 인성질을 해야 한단 말이야.
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. 작은 치질 방석들 힘의 차이를 느껴라. 달력. 창공 두 장이라서 심장도 좀 괜찮겠지? 태하. 짱로월도 씌워버릴까? 케미컬이다. 병폭 메아리, 병폭 창공, 병폭 방열판이 제일 낫네. 병폭 방열판. 케이블도 살까? 축전기도 하나 사자. 케이블은 사지 말고 제거하고 축전기 사고. 나 눈보라 지울까? 아니야, 눈보라까지 지우면 딜 너무 없다. 포션 살까? 일단 병폭 방열판 사고. 허허. 속도 포션? 깨시나 살까? 속도 포션이랑 고대 포션 이렇게 먹을까? 천방인 그대를 거부하리라. 맹중? 날뛰기? 속도 포션, 고대 포션으로 민첩 5 들고 가자. 창당태. 나이스. 가지 에너자이저 1등상. 16코스트. 네, 가지 있어야 돼. 가지가 이렇게 좋은데. 어서오세요. 반복되니까 이렇게나 먹어서. 유물이 한가득하네요. 아, 소비 쓸 뻔했네. 나바라 코스트.
병불. 아니 뭐 병불 어쩌라고. 뭐 병불 뭐. 안 써. 진짜 간 유물이다. 야, 진짜. 그저 감탄만. 역시 슈퍼손. 진짜 개선다. 가지랑 슈퍼손이랑 진짜 쩐다. 코스트 늘리는 게 좋은가? 방어력 늘리는 게 낫겠지. 소비도. 이제 축산기 들어가고. 야야야야. 나 높이 가고 싶다고. 고동되면 버퍼맨이 처리했다고. 아, 맨 첫 턴에 이미 맞았구나. 그러면 그냥 졸라 피하겠네. 첫 턴에 이미 맞았었어. 트하. 끝났네, 끝났어. 네 심장은 터지리라. 슈퍼손. 너무 좋다.
미라 손 개좋아. 너무 좋아. 심장 허접세. 심장 허접세. 허접세. 아니면 마지막에 포션 사지 말고 그냥 저거 유물 사서 유물 점수 받아도 됐겠다. 골대비는 1000 골드마다 25점씩 줍니다.